외계인들은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죄수들을 여러 시간대에 가둬놓았다. 작고 안전한 곳. 인간의 궤. 저게 뭐야? 저 에너지 칼로 죄수를 깨울 수도 있고 시간을 이동시킬 수도 있어. 바로다! 다른 시간대로 간다. 신검. 이게 도대체 뭐길래? 근데 그 천둥성을 찾아가 이걸 왜 찾을까요? 심상치가 않네요. 그게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저놈들은 내가 처리해. 내 걸 뺏길 수 없잖아. 위험에 대비하라. 죄수 위치 파악해. 죄수 번호 197A. 설계자? 목적이 뭐지? 이게 터지면 지금 끝난다. 나갑시다. 용서들 하시길. 신검이 있어. 넌 여기서 못 빠져나가. 같이 들어오는 거야? 설계자부터 잡아. 다른 인간들 몸에 들어가기 전에. 이것은 신상통. 하! 사람은 내가 마시. 무슨 야말하네. 후원자와 나오시게. 지금부터 이놈은 내가 맡도록 하지. 아주 오래전부터 외계인은 그들의 죄수를 인간의 몸에 가두어왔다. 탈옥이다! 신검이 뭐예요? 우리 에너지의 근원이야. 시간을 이동시킬 수도 있어. 내 걸 뺏길 수 없잖아. 미래? 정확히 630년 후의 미래란 얘기야. 다른 시간대로 간다. 출발! 하늘이 열리고 커다란 불붙은 쇠붙이가 떨어졌다. 심상치가 안 돼요. 나오면 사람들을 죽여? 그걸 막는 게 내 임무야. 지금부터 이놈은 내가 맡도록 하지. 밥은 먹고 합시다. 시간은 기니까.